진짜.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 무슨 일로 아이폰 캡처를 사주셨는지. 아, 여자친구가 신청했고. 오, 궁금하다. 뭐지? 응? 형이 무슨 말로? 응?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 전에 꼭 받아내고 싶은 약속이 있어요. 받아내고 싶은 약속이 있어요. 꼭 받아야 돼요. 결혼 전에. 오빠가 술자리가 잦아요. 오. 즐겨요. 되게 걱정돼요. 술 마시고 주차장에서 잠이 자주 조금 들어버리니까 좀 위험하죠. 아, 진짜 이거는 무조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연애 초반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거절을 못하고. 네, 술자리도 거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절해야지 이제. 술자리가 항상 10시, 11시에 전화가 오는데 멤버들이 있어요. 전화 오는 멤버들이 있고. 그렇지, 친구가 한두 명이겠네요. 개그맨 지상렬 오빠. 개그맨 지상렬 오빠. 아, 상렬이요. 아, 네. 한빛동을. 아, 아, 네. 우와, 대단하시다. 와. 진짜 살 많이 쪘다. 그 술살이었어. 대박이다. 다음 날에 근데 제가 집을 자주 놀러 가요. 근데 집을 들어가면 집이 바지예요. 집이 바지예요. 아, 이거 수미 씨가 이거 집에 가서 직접 찍은 거네. 영상이. 난다질 집이 딱 이래요. 속옷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입고. 어, 근데 조금 심하다. 수건들 하나하나씩 다 펼쳐져 있고. 입던 옷 저쪽에. 아이고, 좀. 어이, 얘 좀 그러네. 아하, 아, 이 녀석. 에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오빠, 이거 이게 뭐야? 오 마이 갓, 진짜예요? 자연이야, 자연.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와, 대박! 계속 조금씩 얘기를 진짜? 하는데 와. 화를 안 내고 그래도 의견 충돌이 있어요. 와, 결혼을 앞두고 다툴 일이 많잖아. 그렇죠. 의견이 서로 맞아요. 그러면서 결혼은 현실적이니까 조금 더 그게 제가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예상을 못할 거예요. 오빠는 사실 싫은 소리 하는 거 듣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무표정으로 할 거라고 상상을 못할 거예요. 이제 공개적으로 꼭 약속을 받고 싶어요. 글쎄요, 그게 또 의문입니다. 저는 일단 오긴 왔는데 함께 사는 거니까. 그럼요. 생활 패턴에서도 서로 이렇게 양보를 또 많이 해야 되고. 아무튼 경제인 입장에서 지금 결혼식 문제가 전혀 없는 거야. 잘 맞아요.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수미 씨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지금 고민이 많은 상태고. 엄청 많네. 그게 동상이몽이네. 결혼 전에 꼭 받아내고 싶은 약속이 있어요. 술자리를 회피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현실적이니까 지금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오빠한테.